산 깊은 산중을 지나던 중 산적을 만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의천 일행. 산적이 치켜든 칼끝에 수계의 목숨이 경각에 놓이게 되자 의천은 마침내 큰 용기를 내서 산적을 설득하기에 이르렀지. 의천이 한마디 한마디 설득을 하는 동안 산적의 살기 띈 얼굴은 어느새 온화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찌합니까? 잘 사는 놈들만 잘 살고 가진 것 없이 가난한 놈들만 밤낮 죽어라 죽어라 하니 세상이 이리 불공평한데, 이렇게 도둑질이라도 하지 않고선 먹고 살 수 없는 것을 소인 같은 놈들은 어찌 하라는 겁니까? 사람이 비천하고 존귀한 건 타고나는 게 아니오. 가난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또한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을 주고 누가 벌을 주겠소? 복을 주고 벌을 주는 건 바로 처사님 자신입니다. 처사님 스스로 짓는 업이 자신을 잘 살게도 하고 못 살게도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럼 소인이 이리 찌들고 가난한 게 모두 제 탓이란 말입니까? 타고나면서부터 부모 못 만나 풀죽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게, 아, 그게 다 소인 탓이란 말씀입니까? 모두가 처사님 자신의 탓이지요. 아니, 타고나면서부터 가난한 게 어찌 제 탓이란 말입니까? 다급생을 지나오면서 처사님이 스스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지금의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 원인이 됐던 거지요. 다급생을 지나오면서 지은 업이라고요? 그렇소. 처사님이 지은 업이 지금의 삶을 만든 거지요. 사람이 귀하고 천한 건 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인해 차별이 생기는 거요. 자, 어떻소? 처사님께서는 이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겠소이까? 스님, 소인 이제부터라도 악한 마음 고쳐먹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허허, 소승의 가르침이 아니오. 소승,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뿐이오. 아닙니다. 소인 스님을 따라다니며 스님 곁에서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부디 소인을 거둬주십시오. 그건 곤란한 일이오. 소승 고려에서 온 고려국 승려요.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도는 몸이라 처사님을 거둘 형편이 못됩니다. 하면 스님께서는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저희 지금 항주 서호연에 있는 대중상부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훗날 지나는 길이 있으면 그곳으로 소승을 찾아오시던지요. 소인, 그곳에 가 어떤 스님을 찾으면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소승, 의천이라 하오. 의천 스님? 자, 가시죠. 이 산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아십니까? 소인이 저 산 아래까지 스님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그 바람은 이리 주십시오. 소나비 들겠습니다. 아이, 놔두셔. 아이, 나 같은 무지랭이 기운은 뒀다? 아, 그 무엇에 쓰겠어. 이렇게라도 좋은 일 한번 해봐야죠. 자, 자, 빨리들 오십시오. 아이, 스님, 어쩌지요? 가보자. 무거운 바람을 훌쩍 둘러맨 산에는 산 아래를 향해 앞서갔지요. 앞서는 산해를 따라 부지런히 뒤쫓아 걷던 의천과 수기는 어느새 멀리 서호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어귀까지 당도하게 됐습니다. 저기 강건도 마을이 보이죠? 저기가 바로 서호연입니다. 그 대중상부사로 가시려면요, 그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요. 이제 위험한 것은 다 벗어났으니 소인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소. 덕분에 먼 길 쉽게 왔소이다. 웬걸이시오. 대려 소인이 스님께 큰 신세를 졌죠. 이거 몇 푼 안 되는데 노잣돈에나 보태십시오. 이거 왜 이러시오? 소인 성인이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소위 마음도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자, 얼른 가십시오. 늦으면 백회 끊어집니다요. 어쨌든 고맙소. 네, 이거 여기에 잘 보태쓰겠소이다. 자, 그럼... 처사님, 대중상부사로 꼭 들으십시오. 소인 꼭 찾아뵙겠습니다요. 조심해서 잘 살펴가십시오. 스님, 사람은 좋은 것 같죠?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명 있는 모든 게 다 부처들 씨앗을 갖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악한 소납 합질했습니다요. 스님이 아니셨음 소납 벌써 죽은 목숨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 저 아까 말입니다. 스님께서 소납 대신 목숨을 내놓겠다 하셨는데 진정으로 하신 말씀이옵니까? 왜? 거짓으로 들렸던? 아니옵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무섭지 않으셨어요? 예? 나라고 왜 무섭지 않고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느냐? 근데 어떻게 그리 당당하게 말씀을 잘하십니까요? 네, 문득 세상 만사 천지 우주가 한순간에 있음을 봤느니라. 세상 만사 천지 우주가 한순간에 있다니요? 아니다. 내 널 두고 괜히 객적은 소리를 한 것 같구나. 아, 서호의 봄이 절경이라더니 과연 듣던 바대로구나. 저기가 나루턴 모양인데, 가만, 저기 저 배가 떠나려 하지 않느냐? 예, 배가 떠날 모양인데요. 빨리 가보자. 아, 예. 여보시오, 사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 빨리 오시오. 이제 진작 좀 오시지는 않겠어. 고맙소이다. 고맙습니다. 아, 빨리 좀 타시오. 내 부호자리는 비어가는가 싶다니 많은 스님들이 채워주시는구려. 서동, 잠깐 대서시오. 아니, 사람 탄 자리 누구든 웬 가마행차여. 자, 내리세요. 어이, 사공. 자리 좀 비우시겠나? 에? 에이, 자리를 비우라요. 네, 중앙에서 나온 예부상서 소식이란 사람이요. 에? 소식 어른이라고 하시면은 그 유명한 적벽불안 절창을 지으신 소동파 예부상서 나리가 아니실까요? 네, 급한 용무로 갈 길이 바빠. 이 배를 빌려야겠네.
아, 예, 예. 당연히 그래야죠. 자, 자, 여기 예부상서 나리께서 타셔야 되니 나중에 타신 여기 요 분들 저희 어여 내리셔 좀. 가, 그리고 거기 짐임자가 누구요? 가마를 실어야 되니까 거기 그 짐임자도 같이 좀 내리셔. 어허, 거 빨리 좀 서두르시네. 예. 여기 두 분 스님들도 나중에 타셨지요? 아유, 저 내리시오. 아유, 이거 왜 사람을 메고 이러십니까? 내리시오. 아, 글쎄, 빨리 내리시라니까. 어허! 예? 거기 급할 놓지 못하시겠소? 아니. 그리고 거기 짐 들고 계신 분 그럴 거 없소이다. 내려놓으시오. 내 보기에 여기 배에 탄 사람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소. 아들 있을 자리에 있는 거니 그대로들 앉아 계십시오. 자, 사공을 빨리 배나 저으시오. 아니, 저런...